2,4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 중에서 나하고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이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의 성장 주기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에서 저희 3프로TV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랜만에 또 투자의 그루와 함께하는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저희 신과 대화는 원래 저희 스튜디오, 특설 스튜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그쪽에서 하는데, 오늘은 저희 3프로TV가 최근에 오픈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됩니다. 자, 투자하기 힘드실 겁니다. 지금 작년 같은 시장을 기대하고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유, 나하고 주식은 인연이 없는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실 거고요. 괜히 시작을 했나 봐, 이런 후회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만한 시장 환경이죠. 그런데 투자라는 게요, 사실 경제를 다 반영하는 거듯이 지금 이제 늦가을, 겨울에 이제 초입부를 향해 갑니다만은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봄이 오기 전에 이제 땅을 고르고 또 봄이 오면 씨를 뿌려서 그 여름에 땡볕에 우리의 투자를 잘 견디게끔 하고, 가끔 오는 태풍도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면 풍성한 수확을 하고 또 겨울을 버텨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게 주식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장에서 붙여준 별명이 주식 농부인 분이 있죠. 박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투자에 관련된 지혜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옥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년쯤 넘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셨다는 얘기는 주식이 좋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까? 네. 지금이 딱 추수 이제 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성과가 좋으셨다니까 자주 좀 모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혜를 나눴으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지금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또 뭐 경기가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공격적으로 덮칠 거다, 그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제는 주식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최근에 그 뭐 이제 작년 3월 달에 정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시장에 그 풍부한 어떤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성장 중심으로 이제 크게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년 아마 그 중순부터 이렇게 그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이렇게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주식 투자 자체를 우리가 뭐 경기라든가 뭐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에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그 주식 투자다,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그 3월 달부터 그 10월 달까지 그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들 60%는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지수가 정말 뭐 그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제 조정 국면이 아니냐,
이제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지수가 1500대 투자해서 3000대 나와야 되고 다시 2000 가면 다시 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을 하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그 풍방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네. 그동안에 우리 뭐 비빅 관련주 해서 성장 중심으로 이제 크게 올랐죠.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뭐 일부 그 2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주들은 뭐 10배까지 좀 올랐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고 예. 근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라가더라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미리 이제 투자해놨던 사람들은 이제 큰 수익을 거기서 얻지만 그 지금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또 세상을 또 지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면은 좋은데 아마 그 1년 전에도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우리 김수정님하고 얘기하면서 팁 얘기할 때 네. 뭐 다 그 성장주 얘기했지만은 또 저평가된 그 가치주 이런 것들이 또 뭐 한 배에서 두세 배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앞으로 또 다른 그 증권시장의 세상이 또 연출이 될 거다. 이제 그것을 리드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찾는 노력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뭐 지금 어느 수준이냐 지수의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증권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IMF 이전에는 그 이 패시브 펀드가 이제 10%고 그다음에 액티브 펀드가 90%였는데 지금 반대로 뭐 90% 정도가 지금 패시브 펀드고 10% 정도가 이제 액티브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 그 액티브 펀드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그 향후 방향을 틀어줄 네.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네.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볼 때 뭐 지금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이제 당연히 그 테이프링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금리도 또 이렇게 인상이 될 거고 우리도 뭐 먼저 그 한국은행에서 인상을 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인상을 안 했지만 결국은 전환 1% 이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맞춰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꾸준히 이 시장 지배를 가지고 이익을 내면서 이 투자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당을 또 성과하는 공유하는 네.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군요. 뭐 지금이 엄청난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뭐 경제 지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 하물며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매번 느끼는 게 야 그걸 맞추기 참 어렵다. 다만 그 노력의 일부라도 좋은 기업 함께 해야 될 기업을 찾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 변수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건 일반 투자가들이 쉽지 않거든요. 결국 그것은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극복해야 될 어떤 대상, 네. 그 요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근데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그런 걸 이렇게 맞춰야지 주식 투자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어떤 경기적인 어떤 지수 변수 이게 뭐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그 극복해야 될 어떤 요인 변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그 태평양을 건너갈 때 정말 한국모험 같은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이렇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 노력을 이렇게 네. 기업 찾는 데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거 경기 변수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쉽지 않죠. 맞춰봐야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 그 업계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의 그 어떤 그 뭐 영업 상황 이런 게 맞춰서 이렇게 뭐 나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그 투자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그 안에 제가 보니까 지키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원칙 10계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셨던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사실 투자의 왕도가 있겠습니까만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또 꼭 해야 될 투자를 잘 구분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 10계명 어떤 일이든 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라는 그런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주식 투자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럼 그런 기업은 그 이 우리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동안 우리가 좀 투자해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 주가 뭐 종목 이걸 보고 그 단순하게 오르내림만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래 가지고는 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또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주린이들 이런 분들도 이 본질을 정확히 깨우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도 과거에 뭐 저도 이제 책을 내가 다섯 권을 썼습니다. 그럼 다섯 권 뭐 이렇게 그 제목만 봐도 충분히 그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거든요. 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애아도는 기업의 주인이다. 네. 뭐 투자자의 시선이라든가 돈 일하게 하라. 아니면은 뭐 이게 주식회사의 약속. 이걸 써놓고 이제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모 출판사에서 그 책들이 요즘 이제 주식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 도움되는 책은 좀 없어. 그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쓰면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안을 받고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투자했다. 기업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적어도 그 내 그 투자 원칙 10계명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은 잃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책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네, 뭐 실전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럼 1계명은 뭡니까? 1계명은 뭐 우리가 이제 예. 제가 뭐 강연이라든가 뭐 많은 대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러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뭐 이제 보통 한 세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주식할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은 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보고 사고 팔고 해야만이 돈을 번다는 이제 그렇죠. 인식, 수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 관점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할 기업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보지 않고 아, 사고 팔 시간이 없다. 없다. 이제 그래서 주식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야, 그다음에 또 하나 종잣돈을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그게 이제 종자라는 그 단어를 붙이면 정말 우리 벽시 한 톨이 정말 그 나중에 자라면 그 10개가 되고 또 10개가 또 뭐 100개가 되고 뭐 또 한 가마가 10가마가 되고 100가마가 되고 이런 형태로 그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잣돈에 대한 얘기. 그 종잣돈은 누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좀 모아야죠. 예. 뭐 쓰고 싶은 거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절약을 해서 모아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하나 또 질문은 야, 주식 해놓고 투자해놓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스마트폰 보고 있어봐야 뭐 이렇게 기도매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데는 기업의 주인이니까 네. 기업에 이렇게 주인이 돼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제 투자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질문을 하는데 네. 야,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이해하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 다 IPO 기업이나 벤처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 투자해 주는 게 실제로 그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사고 파는 머니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 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이제 기업인들은 기업이 상장이 돼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장이 되면 회사의 그 이미지 재고라든가 브랜드 가치 재고라든가 기타 이제 뭐 이 자금 조달 비용 코스트를 낮춰서 회사를 이렇게 크게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아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기업인들도 네. 이제 있는 게 좀 이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10계명 중에 뭐 이제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다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부는 뭐 어떻게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상들이 기업에서 만드는 재화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그 다 이 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고 세상의 부를 누가 창조하는지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아주 크죠. 예, 뭐 일상을 살아도 물론 이제 뭐 너무 또 막 모든 걸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하다 보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일상을 한번 봐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가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뜻은 알잖아요, 전부 다. 네. 예. 뭐 남 따라 그냥 이렇게 걸음지고 그러니까, 장애 가듯이 격불죄지 말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저는 이제 그 모든 그 의사결정이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 뭐 남이 이렇게 뭘 해서 돈 벌었다 뭐 이러고 이러면 시기심에 질투심에 정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부안해동도 그렇고 격불죄지 말라는 것도 사실 자기가 아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풍파가 몰려와도 버틸 힘이 있는데 누가 좋다 그래서 하면 꼭 한 번씩 오는 이 하락장에 자신이 없어 팔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의 연을 그 끊는 경우가 많은데 세 번째 계명이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 우리가 뭐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사놓고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는 기업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 사실 이제 거의 한 30년 넘게 내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저걸 때는 20개, 지금 한 100여 개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이 알 것 같지만 이게 알면 알수록 참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정말 뭐 그 공부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투자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그 자기 주변부터 우리가 아는 기업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내가 하는 일하고 분명히 그 연관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부러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야, 저 회사 정말 요즘 잘 나가겠네. 내가 뭐 이런 기업 한번
주인이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이제 가진 기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도 측정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준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뭐 그 얘기를 하죠. 뭐 아, 기업 경영진하고 말이야 그 회사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쉽지 않죠. 뭐 도저히 그건 이제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직원이다. 이런 생각이면은 그냥 종업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뭐 그 CFO 간부 아니면 사장의 입장에서 네.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그 뭐 이제 또 뭐 주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마 그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입체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리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정말 그 이렇게 활동이 활성화돼야 네. 우리 삶이 이제 윤택하고 그렇죠. 뭐 고용이 일어나고 뭐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이런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의미 있고 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이제 꿈꾸면서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이렇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네, 사고 팔아서 예. 차익 남겨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야 예. 우리 삶의 터전, 우리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네. 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주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섯 번째 개명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는 통상 오너라고 하는 뭐 최대 주주? 근데 뭐 최대 주주도 뭐 50% 60% 가진 주주가 거의 없어요. 심한 경우에 3% 4% 갖고도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네. 아, 삼성전자는 누구의 기업이냐? 뭐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이건희 회장님 일가. 지금은 이재용 뭐 그 부회장. 부회장입니까? 부회장의 일가. 또 뭐 현대에는 그 정몽규 회장님, 정몽구. 뭐 아니면 정의선 네. 회장님 일가. 그리고 뭐 SK는 뭐 최태원 회장의 일가. 뭐 이런 형태로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 우리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기업에 투자가 돼 있잖아요. 연기금 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 지분이 한 60% 정도 됐는데 네. 지금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한 10%대 있고 외국인들이 뭐 56%에서 지금 51%까지 그렇죠. 떨어져 있고 네. 뭐 이런 형태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그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기여를 하나요, 근데? 그 제가 삼성전자 주주면 회사 잘 되도록 어떻게 기여를 하죠? 뭘 해야 되냐면 네. 뭐 삼성전자 그 물품 많이 사주는 거죠. 뭐 가전 제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누가 그러던데 삼성전자 걱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뭐 지금 살아가면서 평소에 보면은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집에서 정말 그 이 휴대폰의 벨소리에서 깨서 현대차를 타고 회사를 가고 또 회사에 가면은 또 다양한 또 그 서비스를 이렇게 받으면서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비용 지출하는 것도 전부 다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기업의 비용 저 수익을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산다든가 아니면 또 뭐 남들한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잘못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이러면은 견제나 감시도 좀 해서 기업이 이제 본래 목적이 건강히 갈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주주로서 그 저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야 적어도 그 연말 주주총회가 되고 이러면 가봐라 꼭 한번 참석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삼성전자 내가 주준 게 내가 자랑스럽고 예. 현대차 주준 게 내가 자랑스럽고 또 그다음에 뭐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주라는 게
정말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거든요. 과연 지금과 같은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 시장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계를 흐름을 알면 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쉽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뭐 사실 주식 투자로 거부가 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서 내가 되면 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되면 내가 안 된다 이렇게 경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그건, 건 아니잖아요. 야,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도박이잖아요. 카지노 게임이라든가 뭔가 도박이나 이런 쪽들은 남의 돈을 뺏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시장도 나는 그 현물 시장에 헤지 기능이나 보조 기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난 도박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뭐 이렇게 그 증권 시장에서 뭐 ETF 펀드라든가 네. 뭐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는 그 증권 시장을 완전히 그냥 투전판처럼 만드는 그 우리 플레이어들의 그 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할지 모르지만은 네. 이게 그 선물 옵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그걸 맞추는 게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 투자도 뭐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산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고 주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닿는 것 같아.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이렇게 사는 게 그 주식 투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네. 모두가 다 윈윈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이제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주식 투자를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뭐 기업인이 됐든 아니면 자본가가 됐든 큰 손 내게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윈윈하는 그 포지티브한 그 게임이다라고 저는 게임이라고는 표현은 뭐하지만 아주 그 윈윈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면서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더군요. 6계명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놓고 뭐 이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봐야. 그 우리가 뭐 주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또 질문 하나가 아니 뭐 박 회장님이야 그 큰 자금을 투자하니까 회사의 그 오너도 만날 수 있고 네. 뭐 CF도 만날 수 있고 뭐 IR 팀장이든 관계자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주변에 많이 또 권해서 평판을 들어보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제 동행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투자한 기업들의 그 뭐 오너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만나는 걸 저도 이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평생 끌고 가지만 저는 이제 3,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럼 3, 4년 정도 돼서 내 목표 뭐 수익이 나온다든가 내 예측지대로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 올라가고 이러면 저는 또 이렇게 팔고 나오고 다른 또 기업을 또 투자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기업에 대한 그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기업이 서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그 사용해보고 아 이게 진짜 우리 뭐 고객들 아니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이제 아까 그 컨트리 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때 정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행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매사가 즐겁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를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이게 내 주주로 있는데 뭐 소비자라든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마시고 먹고 하는데 투자해놓고서 할 때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 있으면 즐겁게 되는데 네. 아, 주가 많이 빠져 있으면 보기도 싫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게 네. 사람들이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이 이렇게 좀 사는데 네. 아, 좀 더 사야 되는데 주가가 네. 좀 올라가 버리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몫이 아니구나 네. 해서 이제 있던 주식도 그냥 팔아 버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기업들 많이 사냐면은 어 주식 내가 보기에는 이런 가격 때문에 이게 적정 가격이다 샀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제 오히려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네. 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가치를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 이거는 분명히 내가 판단하기에 뭐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 정말 떨어지는 게 고마운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확신, 네. 믿음, 신념을 가지기에는 일반인들이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투자하면서 많은 기업에 알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세네 개 기업, 평생 동행할 기업, 뭐 이렇게 그런 기업을 찾다 보면은 뭐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얘기하고 좀 다르죠. 네, 다르죠. 그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아 주식은 그냥 쌀 때 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저도 뭐 이제 항상 이 투자가 뭔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야 주식을 뭐 싸게 사라 이제 단순 가치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쌀 때 사서 제가 지으면 이제 파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이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네. 그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이 평생 동행할 기업 세네 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네. 그런 기업들도 뭐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3, 4년 성장하고 또 2, 3년 조정받아서 또 다시 에너지 축적하고 나서 또 다시 성장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오랫동안 그 기업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 기업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뭐 30년 전에 안 기업을 정말 최근에 이제 농심 같은 것들을 이제 옛날에 그 3, 4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대 팔았다가 2001년도에 지금 30만 원대 지금 한 뭐 거의 한 10, 한 5, 6년이 흘렀잖아요. 사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기업은 이제 그런 뭐 성장과 그 뭐 성숙하고 또 쇠퇴 또 조정 받아가지고 또 이런 사이클을 가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기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어야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 한번 투자하고 나서 매도한 기업들은 쳐다보지 않잖아요. 쳐다보지 말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래요? 받는다고. 그래서 더 올라 있으면 아유 내가 왜 팔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동행하고 소통함 보다 보면은 좋은 그 사업 아이템을 뭐 가지고 저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연구 개발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M&A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네. 돼가는 모습들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맞아요. 뭐 2, 3년, 3, 4년 기다리면은 이게 저 크게 또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주식 투자가 쉬운데 왜 사람들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농부처럼 하라. 그래서 주식 농부 네, 그렇죠. 가격만이니까. 예. 그래서 8개명이 주식 투자는 농사다 이렇게 또 쓰셨네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뭐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슈퍼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 근데 요즘 슈퍼김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말이죠. 아, 뭐 이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 우리 이제 말 나온 김에 슈퍼갬이라는 칭호를 들으려면 얼마쯤 주식 투자를 해야지 슈퍼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그 네. 슈퍼갬이라는 표현은 네. 스스로 그 이게 투자자들을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슈퍼갬이라는 사람들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적어도 뭐 이렇게 뭐 7, 80억, 100억, 뭐 2, 300억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금액의 그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네. 이게 개미 투자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혹독한 시장에서 그걸 뚫고 뭔가 이렇게 크게 성공 이룬 사람들을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나는 정말 라이언 투자자로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TV 방송에서는 이제 라이언 투자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그걸 제가 제안을 해서 야 이게 그 슈퍼개미라는 얘기는 이제 주식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 사회가 보다 활력 있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그 이 2006년도에 제가 그 언론에 인터뷰하니까 뭐 5천만 원 가지고 280억 이렇게 번 뭐 이렇게 슈퍼게임이 아니 슈퍼게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리더가 그 슈퍼게임이 아니라 주식 농부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농부가 농사를 계속 져야 먹고 살 수 있듯이 우리 삶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그 우리 삶의 터전인 또 세금의 원천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나는 주식 농사꾼이다 주식 농부다 이제 이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글을 이제 칼럼을 쓰면서 이제 주식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슈퍼게미보다는 제가 듣기에도 주식농부 박영호 이게 훨씬 더 어감도 좋고요. 아니 근데 왜 외국에서 이제 뭐 워렌 버핏이 됐던 뭐 큰 투자가들 뭐 앙드레 코스톨라인이니 뭐 기타 이렇게 투자자들 네.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존경하고 네. 뭐 들으면서 아 대한민국에도 정말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저는 모습을 나도 보여주고 싶고 이, 정말 이 농부가 농사할 때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있다는 걸 내가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환경이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아, 예전, 많이 좋아지고 예전에 비하면 뭐 사실 예전에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도 시시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뭔가 있을 거야 저기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뭔가 뒤에서 뭐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생각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네. 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로 회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는 네.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도 그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돈 번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 해외 투자만 하지 말고 국내도 좀 해라. 근데 걱정이더라고요. 너무 빨리 빠져나가요. 미국으로. 제가 그 느낌이에요. 제가 뭐 이런 류의 방송을 저 제일 많이 제작을 하고 또 직접 사회도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댓글을 보면요. 그걸 말릴 재간이 없어요. 아 한국에 있으라고 굳이 강권을 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혁신기업 다 미국에 있죠. 훨씬 투명하죠. 시가총액도 거기 많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인식도 거기가 좋죠.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거기다 하려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 가지 말고 한국에만 투자해야 된다. 한국을 위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해야 될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ALC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그 금년 그 봄에 그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조선일보에서 예. 이제 그 세계 석각들에게 예. 그 이 경제 동향 이런 것들 예.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상하원들 8명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이 저도 뭐 이제 좀 기여를 하면서 예. 3개월 동안 함께 아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분들한테 들은 것은 야, 대한민국은 뭐 인프라든가 IT 기타 또 그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어떤 열정, 흥, 끼, 근면, 친절함
이런 것들로 봐서 정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정말 그동안에 이제 패스트 팔로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 퍼스트 무브 산업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유튜브나 뭐 SNS 또 뭐 메신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우리 국민들도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이제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높아져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높아져서 이제 정말 왜 우리 국내에 그 사람들이 왜 투자를 안느냐? 네. 자기들이 뻔히 이렇게 만들어놓은 어떤 투자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저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싸고 왜냐하면 미국에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 내가 투자를 해주면 온전히 그 회사의 그 수익이 그렇죠. 나한테 돌아온다는 믿음이나 확신,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고 이제 프리미엄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 얘기하면은 보통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컨트리 리스크를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불투명했던 지배 구조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낮은 배당 성향.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그 자본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 그리고 그 이 이름으로 인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도 이 증시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자본시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네. 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이 투명한 어떤 경영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자고 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주주 행동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 제가 얘기를 해봐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요즘은 정말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하는 아주 그 젊은 분들 또 나이 많은 중년의 리더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예, 스튜디, 예. 그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투명 경영 이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 나가서 저는 이제 기업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이 기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대한민국은 뭐 K컬처 포함해가지고 뭐 K푸드, K엔터, K영화 뭐 정말 대단한 부분에서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 잘 이루어지게 되면 기업인들의 어떤 그 영업 환경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자본시장이 이제 그 선진화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해외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훨씬 잠재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데 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해 놓으면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공감하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늘상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하,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한국 주식만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요원하고 예. 그러기도 하거니와 하, 그 격차가 쉽게 해소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기업가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병행하면서 해야지 좋아질 거니까 한국에만 투자해도 돼. 이거는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밀착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삼성그룹 같은데도 보고 이러면은 지금 배당성이 많이 높잖아요. 뭐 금년에 그 배당만 한 33조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20조가 삼성전자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애플하고 비교하면 형편없죠. 그래서 배당 이제, 성향이라든지 주주에 대한 환원율 이런 거 네,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동안 배당을 네. 꾸준히 이렇게 그 늘려온 자사주도 안 사고 그 이 배당 기족주가 있습니다. 네. 뭐 코카콜라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일부 이제 경영 그 2, 3세들이 그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근데, 방향성을 잘 잡긴 했는데 속도가 문제죠.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그 훌륭한 네.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훌륭한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네. 훌륭한 기업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네.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이 팬덤 시대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팬덤 시대에 고객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또 투자자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야 이 공급이 부족할 때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 가서 물건 만들어내면 팔렸는데 지금은 고객이 기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요즘 저 기업인들은 나는 인식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경영 1세대, 2세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알아보고 이러면은 그 좀 안타까움이 야, 세상은 변해서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존에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좀 깨주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깨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우리 이제 그 사회 지도층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드리면은 저도 그 주식 투자를 내가 권유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그렇죠. 투자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기업인들도 투자자들도 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한몫 챙기고자 하는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그 말미에 네.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꿈꾸며 다섯 가지 제안을 해놨습니다. 투자자들은 엄청 변해 있어요, 대표님. 투자자들은 한몫 챙기겠다는 마음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도 이제 뭐 한 30년 가까이 투자 시장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봅니다만 투자자들은 변할 준비가 엄청 돼 있고 투자자들은 엄청 스마트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이제 그 뭐 많은 제안이 있지만은 기업인들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네. 나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그 기업을 경영해서 성과가 나면은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만 공유한다고 하면은 뭐 기업인들이 2, 30% 많게는 뭐 3, 40% 있지만은 나머지 그 5, 60%도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배당 같은 게 왜 낫느냐? 우리나라는 그 이 배당보다는 네. 그 기업 그 월급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기업의 그 뭐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 뭐 월급이 됐든 뭔가 그 기업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를 상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상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이 돼서 배당을 통해 성과를 이렇게 대부분 다 공유를 하는데 네. 성장 기업 빼놓고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배당을 통해서 왜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느냐?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볼멘 소리 충분히 하죠. 뭐 이것저것 다 법인세 내고 뭐 하고 이러면 또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뭐 한 40% 정도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해서 누리니까 세금 해봐야 세금이 내고 이러면은 그냥 월급이나 뭐 기업을 이렇게 쪼개서 지배하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는 이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려고 그러면은 그 배당 종합 소득 분리과세 그 15.4%로 지금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 소득세를 환산을 네. 하니까 대리 네.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다 뭐 그 이상은 되니까 최고 세율 뭐 거의 한 40% 정도, 38% 정도 이렇게 세금을 내니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환경, 배당소득 분리과세 15.4%를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15.4%에서 9.9%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배당 성향이 18%에서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울 때 기업에 돈이 쌓여 있는데 이 돈을 이 가계 자산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투자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또 두 번째 하나는 그 상속 증여세 문제를 우리는 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속 증여세가 사실 너무 높습니다. 뭐 누구나 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50%, 뭐 많게는 지배주주 경우 65%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중견기업 정도 사이즈에서 가업을 승계한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상속증여에 관련된 굉장히 큰 웨이브도 있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대재벌 기업의 뭐 상속 증여 이런 부분만 스포트라이트를 하는데 사실 그 몇 개 됩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세가 우리 전체 세수 중에 한 2%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화시켜서 조기의 증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파이를 키워가지고 세수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좋겠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장사들 시가평가 기준을 상속증여시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 많은 부담이 되니까 뭐 주가 올라가는 것을 반기는 경영인들이 없잖아요. 오너 경영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는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정의 어떤 그런 그 정의 차원에서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지금 PBR 뭐 0.23배짜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순자산 가치로 평가된다고 그러면 다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장사들 시가평가 그 제도가 순자산 가치로 그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많이 제안도 하고 이랬지만은 쉽게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비를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금융 처벌에 대해서, 금융 범죄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관대합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배가 고파가지고 그 가게에서 빵 움킨 사람은 실형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치훼손을 시킨 뭐 경영자는 또 번듯이 와서 또 다시 경영을 또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 뭐 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권은 박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뭐 대주주나 뭐 지배주주들은 의결권 같은 정도는 이렇게 박탈을 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의결권을 이제 박탈한다는 얘기는 정말 회사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익 편취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다가 야 회사도 뺏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사의 어떤 그 선간 의무. 그 이사라는 게 그 상법 382조 3항에 보면 그 이사는 그 회사를 위하여 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선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이사가 이 회사를 위하여 이 신의 성실에 충실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지배주 중심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쪽은 이제 MOM이라고 Majority of Minority라고 해서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가 있습니다. 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반주주가 좀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리한 일반주주를 유리하게 한 법안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안 내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쎄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보내서 이거 말고도 정말 바꿔야 될 기업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금융 경제 교육이 아니라 투자 경제 교육을 좀 이게 의무 교육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정말 이게 필요한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공부 잘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취업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쳐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그래요. 보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활력 있고 희망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라이트하게 주식 농부 방영욱 대표님을 모시고 야,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나 이런 얘기를 그냥 차분히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국 주식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저도 참 속상한 면도 있고 또 우리 박 대표님은 워낙에 뭐 많은 기업에 투자하시면서 참 많이 아, 현실과 이 이상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한국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9개명 10개명은 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9개명 10개명까지 다 여쭤보면 새로 내신 책을 다 안 사보실 것 같아서 10개명 중에 8개명까지만 여쭤보고 다만 이제 그 우리 주식시장에 그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있고 또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공부하면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미래가 참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기업과 또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는 참 쉽사리 변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많은 경영자들을 알고 계시고 또 요로요로에 많은 지인들이 있을 테니까 주시장을 위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지금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받아보면은 이제 그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보고 이러면은 야 누구도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죠.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그 어떤 주체가 가계, 기업,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계나 정부나 뭐 기업이 정말 그 IMF 이전까지만 해도 뭐 8%대 같이 성장을 해오다가 IMF 이후에는 정말 이게 기업만이 이렇게 막 그 뭐 10한 5, 6%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가계나 뭐 국가는 성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대로 가계는 쪼그라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업의 그 어떤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정말 이렇게 중소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 이건 정치권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뭐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정치권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김동완 이제 소장님이 정말 그 다양한 어떤 그 경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정말 리드하면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콩나물 시루 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은 물을 주지 않습니까? 예. 물이 다 밑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이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뭐 공허하게 메아리 돼서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듣고 실행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주식 투자는 아주 쉽거든요. 결국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투자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봐주면
되는데 제가 그럼 주식 투자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사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이 어려울 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투자하고 나면 그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확신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정말 그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수만 보잖아요. 근데 지수의 어떤 범주나 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4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 중에서 나하고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인연이 있는 이런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기업의 성장 주기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를 이렇게 예측한다는 건 네. 2,400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투자한 기업들의 그 성장 주기는 알 수가 있다.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찾는 그 노력들 중에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은 야 우리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키워가지고 좋은 회사에 그 취업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아, 증권시장을 통해서 약간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은 그 회사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가서 종목으로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이렇게 주인이 될 수 농만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또 그런 거, 또 자본가라고 그러면은 돈이 있다고 그러면은 야, 저 회사 정말 잘 나가네. 아, 내가 사서 경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엔 널려 있습니다. 우리 박영옥 대표님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눈에는 왜 이렇게 그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도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는 그런 많은 얘기들도 나누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느리지만 좋은 방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우리 박영옥 대표님의 얘기도 귀 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의 지경을 넓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영호 대표님과 투자를 더 디테일하게 그때 어떤 종목을 사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도 났고 실패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훨씬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시고 또 아마도 투자하는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예. 쓴 책에 한 50여 개 기업이 예. 다 이렇게 내가 어떤 아 그렇죠 거기에 예, 있죠 저 예. 기준으로 네. 어떤 선택을 해서 기업들 예, 투자를 왔는지 그런 네. 내용들이 소상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책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알려서 출판사로부터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 또 여러분들이 아는 바 박영옥 대표님은 그런 니드는 별로 없으시는 네, 분인 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그런 쪽이 아니라 네.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어렵게 읽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식 투자는 우리가 하면 이제 생활하지 않으면 왜 네. 기업만이 성장을 하는데 기업의 성과를 공유치 않고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길어진 인생, 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는 뭐 주식 투자라는 얘기도 저 싫어하는데 예.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투자가 뭔지 그렇죠. 그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만이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 부와 어떤 평화로움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지 이 책을 통해서 뭐 내가 이렇게 뭐 돈을 벌까 그러려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주식을 좀 더 보시긴 하시죠. 네, 저도 뭐 워낙 이렇게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 네. 지금은 뭐 정말 100여 개 기업에 내가 주주를 이렇게 산다는 게 네. 저도 뭐 내 자신한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만은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지속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이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부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 투자의 어떤 그 본질을 정확하게 투자가 뭔지 이걸 이해하고 네. 투자에 임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지 정말 요행으로 누구 얘기 듣고 이 돈을 뭐 단순히 이렇게 벌고 이런 부분은 언젠가 부가 다시 보복이 돼서 자기한테 화가 되는 그런 예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뭐 본인이 이제 읽기가 어려우면은 꼭 자녀들한테도 꼭 이렇게 저 권해서 네. 읽다 보면은 아마 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오늘의 부를 이루었는지 아마 이 책에 소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투자의 실전의 경험담은 예,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투자자시죠. 주식농구 박영옥 대표님과 한 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는데 계속 좋은 투자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 주식시장을 위한 기여와 공헌도 더불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 때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실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